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80% 좋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니까 한 80% 정도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80% 정도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그분이, 좀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럼 20% 고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요. 똑같이 됐어. 양쪽에. 네, 이렇게. 우와, 우리 이정수 자매님 기름봄 끝내주네. 딱 두 번, 한 번에 80%. 딱 이 정도 돼야지. 와, 좋아, 좋아. 그래갖고, 야, 그분이 진짜 놀랬겠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얼떨떨 하면서도 너무 신나는데, 하나 너무 감동받은 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영혼이었네. 하나님은 꼭 찾아온다니까. 아버지는 기억을 해요. 고 어렸을 때 조금 다닌 것도. 야. 제가 그 목요일 날,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날까지 과제 대상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과제 대상자 좀 보내주세요. 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온 거예요. 과제 대상자. 그래서 이 숙제하다가 과제하다가 여기 돌파 일어났잖아. 이 학교는. 내가 항상 스트레스 주잖아, 여러분. 안 해요. 말해! 또 막 이러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그 참 잘했네요.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기도해서 금방 낫는 거 요즘 많이 있어요? 아니면 좀 자주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좀 이 숙제하면서 이렇게 더 일어난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좀만 나눠보실래요? 옛날에는 일도 없었죠. 진짜예요? 일도 없었어요, 진짜? 그거 안 믿어지네? 진짜? 원래 좀 했던 사람 같았고, 너무 자연스러워. 그니까, 이런 걸 이제 갈급히 하니까, 흉내는 냈었죠, 제가. 네, 흉내는 냈었죠. 근데, 집값치유 같은 거는,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팔이 안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그 유튜브, 다른 분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기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제 팔에 그 여자 그 귀신이 와서 이렇게 묶더라고요. 잘 보잖아, 또 이분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걸 보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떠나고 나니까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제가 즉각적인 치유는 없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는 나아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그 아토피 엄청 심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6개월간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기도하고, 병원에서도 어디 할 수 없는 걸 이제 보혈 먹이고, 보혈탕에 주고, 그때 이제 이 AD 만나기도 전인데, 그냥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보혈 수용자만. 이런 믿음 같은 거는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왜 안 나? 이런 생각은, 이분이 좀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딱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계시가 더 풀어지니까, 왜 애미코 성교사님만 하냐? 저기서 적극적이게 즉각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오니까 지금 이렇게 즉각 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조그만 것들 이렇게 올리는 거, 허리 좀 삐뚤어진 것들, 다리 짧은 것들, 요런 것들 쉽게 되는 거니까, 그런 쉽게 되는 것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한번 계속 해보셔요. 그래서 자꾸 증가가 되고 이렇게 경험이 되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 좀 더 강한 것도 도전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다리부터 도전했지만, 왜? 저는 그 너무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리가 맨날 나오는 거야. 너무 쉽게 나오잖아. 나도 왠지 손맨 되면 쉽게 나올 것 같더라고. 이게 착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 보면. 그래갖고 이제 믿음은 이게 듣고 보는 것이 생긴다고, 여러분. 그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손님 다리고 한 거 기억나죠? 여러분, 제 스토리 그냥 쭉 나왔잖아요. 근데 진짜 나 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거 무슨 힐링의사 누구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거 아니야. 여기 막 바깥에 힐링의사 받았다고 막 되게 자기가 되게 기름부음 있는 것처럼 하면서 막 하고 다니는 목사님들 되게 많잖아요. 자기 되게 특별한 것처럼. 하나도 안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런 거 무슨 은사가 없을 거야. 아니, 노노노노노노.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믿고 단순하게 이 정수자매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왜 못해, 여러분이?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유정자매님 파이팅! 계속 큰 것도 계속 도전해 나가십시오. 알렐루야! 어. 이제 같은 예전에 10년 전에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방어기도 전혀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할 테니까 이제 좀 마음을 열고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글자를 읽어주고 또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저도 같이 울고. 와, 사역 참 잘 하셨구나, 사역을. 네, 딱 맞는 것 같다. 나한테 너무 와닿는다. 와, 예언이랑 환상이랑 다 제대로 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공명을 시켰다는 거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제 한, 제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한 30% 좋아졌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30%가 어디야, 그래도. 아예 안 없다고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다면서 계속 자기를. 애들은 확실히 빨리 잘 받아.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기분이 좋겠고. 이 녀석이 옛날에는. 생명파가 들어가니까. 예, 사춘기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안으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그 사춘기 되면 좀 그래요, 애들 그죠? 애들이 그러니까 막 밀어내더니 이제 그날 토요일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은 안아주니까 꼭 안금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얘가 생명파를 느꼈네, 야. 네. 그래서 얘는 그걸 느꼈어요. 와. 할머니 또 기도 또 해주세요. 와. 그래,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돼야 돼. 계속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게 참 생명파가 들어가니까 사망에 떠나가니까 느낀다니까 애들은 아이한테도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몸이 식도암으로 수술해서 이제 지금 만 2년 딱 됐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좀 본인은 제가 느끼기도 아프기도 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뭐 목도 그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에서 보고 이제 기도를 해달래요. 맨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거 뭐냐고 좀 해달라고. 오, 그 대박이네. 남편이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게요. 와, 그 박동진 남편님이 아무래도 슬코시가 좀 많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그러지. 가끔 좀 해달라 소리는 잘 해요. 아 원래요? 네. 완치.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요번에 쓰러지 생리통이 쓰러지지도 않고 쓰러져갖고 3일 동안 누워있지도 않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계속 그냥 나 DNA 바뀌었어 하고 계속 이렇게 숙제 적용하니까? 네 그냥 나아졌어요. 나아졌어. 진짜 나아졌어?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신기한 거예요. 나 진짜 안 아파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오! 그게 쉽게 된 거는 자매님 프리퀀시가 그만큼 바뀌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 프리퀀시가 좀 빡빡하게 타고 있잖아? 그 무지하게 노력해야 돼. 근데 프리퀀시가 어느 정도 꽤 올라와 있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선포만 해도 돼. 지금 그 단계에 올라온 거야, 자매님이. 뭔가 계시가 임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도. 저는 이거 1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아? 이러고 탁 거기 이렇게 해서 나는 부활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딱 되니까 너무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환자들 내가 맛볼 때 이렇게 했잖아. 너무 생각보다 쉽게 되니까 자기는 며칠 동안 아파서 낑낑 대고 왔는데 너무 쉽게 되니까 이게 이상해가지고요.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는 너무 어렵게 맨날 생리통 고생했는데 나 이렇게 좀 상상 좀 하고 계시 좀 이렇게 보고서는 좀 이렇게 내가 적용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되지? 너무 이상하다. 근데 이게 이제 당연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해진다고. 여러분, 이제, 그래도 내가 쉽고 빠르고 재미나게를 그래, 얘기하면 그게 제 경험 얘기거든요. 우리 그때 그거가 생각에는 걸리고 힘들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 거야, 그동안. 종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힘들게, 너가 대가집을 해야지, 힘들게! 그러니까 막 40일 금식. 우리 어떤 그 선교사님인데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밥 먹듯이 하신 분이 계셔. 그랬는데 여기서는 금식도 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열리냐는 거야. 두고 보시라고. 지금 막 마구 열리고 있어. 그렇게도 안 되는데. 마구 열려. 막 한성 터지고 예언 터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당연해진다니까. 그 나중에는 야너나뭘 그렇게 안 낳고 있어? 야 지금 나뭐 이래도 나 나라 나라 빡빡빡 예화화화 이렇게 안 해도 난다니까 여러분. 프리퀀시만 올라가면 아 그거야. 오다운 자매가 지금 그걸 맛본 거야 지금. 오.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 재정에 대한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게 알아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시켜주시고 계시는데, 제 안에 온전히 독립이잖아요. 모든 일로부터의 독립이고, 하나님과 나만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끝난다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대적이 또 이상한 마음을 갖다 줬구만.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의 치열함을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안의 어떤 치열함. 왜냐면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저는 계속 이제 그 두려움에 휩싸일 거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딱 드러나게 하시더니 숙제거리 나왔네, 숙제거리 나왔어. 네, 이제 숙제거리 제대로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기도했어요. 번역을 들어가지고. 전화로? 네, 쉽다. 네, 전화로. 이따가, 왜냐하면 며느리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아하, 네, 이 권사님 꼭 교회 오고 싶고, 그런데 이제 속상한 게늘 있고, 이제 사단한테 시험이라고 세상에, 아유, 나오는 게 불쌍하다. 며느리가 못 뺏겨가지고, 가게. 아이고, 참. 옆에서 되게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주고, 이제 기도해줬어요. 이제 어제 뒤를 봤더니 눈이 조금 똘망똘망해졌어요. 네. 근데 결과가 나와야 돼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권사님이 전화해줘서 제가 이 속았던 것도 깨끗해지고 좋았다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또렷하게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이제 눈이 일단 이렇게 눈으로 봐도 눈이 또렷해졌고, 와, 어려운 거 고치셨네. 근데 말을 하는데 그분이 성질은 급하고 따다다 어버버버 해도 말씀하시는데, 어제 말씀하시는 게 말씀 또릇또릇하게 와, 전화로 한 방에 쉽고 빠르고 재밌게 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했어요. 권사님, 어제 권사님 눈도 또렷해졌는데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권사님이 말이 굉장히 또렷또렷하고 예. 감지게 하신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예. 속 아픈 것도 좋아지고, 야. 다음에 또 기도해달라고. 예, 뭐 아주 이제 힐링 사역자로 들어섰습니다요. 어려운 것부터 테이프 딱 끊으셨어. 야, 정체성 올라가니까 그냥 풀리네. 어젯밤에 그분이 이렇게 학기를 주셔서 제가 이제 희망을 갖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치유은사를 주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ABM 우리 성교사님이랑 수업하면서 그런 확신들이 너무 내 마음에 꽉차 있고, 제가 첫 달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숙제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도 야단맞고 그랬는데, 이제 그 희망이, 기쁨이. 아니, 진짜 이반 되게 잘했어요, 여러분. 요번에 숙제 다 저기 적용해가지고요. 힐링 안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다 해봤지? 그리고 또 다, 뭐 100%는 아니라 또100% 일어난 분들도 몇분 계시고, 뭐50% 이상 다 일어났잖아, 지금. 지금 그거 지금 나누고 있는 거잖아. 그 숙제를 얼마나 대박 잘했는지 몰라, 이반이 지금. 와, 제가 아주 impressive, impressive. 인상적이에요, 아주. impressive. 근데 지난번에 저한테 그 폭격으로